이제 토론 중간에 저희가 이제 약간의 그 이벤트가 있을 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 그 금산을 그 대표하시고 우리 또 문화도 대표하시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우리 지역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김호택 우리 재단 이사님을 모시고 인삼축제 진단과 개선 방안이라는 지정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택입니다. 제가 축제관광재단의 이사 자격으로 참여를 했지만 그 내 식구들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 금산토럼이라는 금산의 싱크탱크에서 금산인삼축제를 평가한 자료를 제가 대표해서 그 금산토럼을 대표해서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우리 저 인삼진흥재단의 김영수 원장님과 뭐 박천수 교수님 그리고 산림청장을 역임하신 조현환 그 이사장님 같은 분들의 생각을 종합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김병수 그 국장님이 이미 얘기를 했던 것과 좀 중복된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금산축제 집행위원장으로 6년간 그 축제를 지켜봤고 그리고 김영수 군수님부터 그 역도 군수님의 그 정책과 그 철학을 지켜본 것에서 가장 생각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김영기 군수님이 저한테 사석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금산인삼축제 예산이 10억 원을 넘으면 축제 망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말 부족한 시간과 예산과 인원으로 고생하면서 머리를 쥐어짜고 몸으로 뛸 때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난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범인 군수님이 그 문광과장을 하실 때 제일 생각나는 것이 이 그 축제 부스를 전부 인삼포 그 모양으로 그 천장을 까는 그런 그 모습으로 시도를 했는데 몇 년간 아주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박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인삼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40년을 끌어오다 보니까 정말 아이디어가 머리를 쥐어짜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로운 그 시도를 한 것을 저도 처음 듣고 아주 그 인상이 깊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몇 가지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을 그 먼저 꼽으라면 제일 먼저 개막식, 폐막식이 아주 심플하고 아주 스마트했다 이런 그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과 의장님이 그 함께 나와서 그 개폐회식 그 인사 말씀을 하는데 정말 그 초라하지도 않고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정말 아주 적당한 요즘 유행하는 말로 골디락스의 개폐회식이 아니었나 그런 그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점은 젊은 층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것이 그동안 금산인삼축제의 큰 숙제였는데 이번에 아주 그 푸드트럭과 로봇관을 통해 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제나 스테디셀러인 인삼캐기 그리고 건강체험과 규모를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 것도 아주 좋았고 그리고 그 약초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숙제였는데 그동안 40년 동안 사실 한두 번밖에 성공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그 축제 장소를 확대하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그 시도였고 좋은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거래 장터에서 GAP 인증 인삼만을 판매하는 것도 그 신뢰 회복에 아주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방문객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교육전도 과거에 그 숫자 채우기 식의 그런 교육전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에 진성바이어들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도 또 좋은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좀 이게 좀 좋은 말씀과 좀 불편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는데
음식이라는 것이 가격과 맛과 양이라는 이 세 가지 면에서 만족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음식 부스에서는 그런 면에서 불평사항들이 좀 그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제가 경험해 본 것도 어떤 것은 가격 가성비도 좋고 맛도 좋았던 음식이 있는 것과 하면 어떤 것은 아니 이 돈에 이걸밖에 안 되나 뭐 그런 그 경우도 있었다는 그래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년의 날 행사도 길놀이 이 로드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우선 참여자가 즐거워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엔 아주 그 예년에 비해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좀 높았던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아주 칭찬하고 싶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일머리를 알고 헌신적으로 그 참여해주고 도와주시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리 박범 교수님이 세계화로 나가겠다는 초석을 다짐을 하셨는데 왜 이번엔 없나 했더니 아마 오래 하려고 준비를 좀 밀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막식 초청장에 영문이나 이런 중국어로 된 것이 없었던 것, 리플렛도 외국어 리플렛이 좀 부족했던 것, 이런 것들이 그 외국인에게 금산인삼축제를 알리는데 조금 좀 소홀한지 않았나 이런 그 지적사항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축제 참여하신 분들이 금산 온 김에 금산을 관광하고 다른 그 쇼핑도 할 수 있는 그런 연결되는 시스템이 좀 더 개발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규격화된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어디에서나 그 먹을 수 있는 그러면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항상 이번에도 일부 성공을 했지만 삼계탕과 뭐 인삼튀김을 비롯한 인삼을 주제로 한 음식들을 그 규격화하고 어디에서나 참 맛이 좋고 또 어디에서나 가성비가 좋았다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키오스크 아까 우리 김병수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푸드코트와 같은 그런 개념이 그 계룡 군문화 엑스포를 갔더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던데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아닌 용역들이 주차관리나 경비를 서는 데서 불친절하다는 그런 그 불평불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들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삼수도 선포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부터 계속 만들어서 이번 41회 인삼축제 때는 아주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정말 금산인삼축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정말 세계화로 가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께서 잘된 점 한 5가지 그다음에 이제 개선할 점을 무려 10가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 제한 때문에 잘된 점까지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강은구 PD님 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관광그룹 PD 강은구입니다. 네, 나눠드린 자료는 작년 금산의 관광자원과 관광부의 향후 방향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준비한 연구자료입니다. 청년이 바라본 금산인삼축제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먼저 보여드리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작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관광 트렌드는 나의 특별한 순간을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국내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지금껏 알지 못했던 지역들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한적하고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곳에서 하루 마음 편히 머물다가는 여행이 젊은 세대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설문을 진행했었습니다. 대부분이 20에서 30대 청년들이었기에 자료를 첨부해봤습니다.
젊은 관광객들이 금산을 방문하는 이유는 일상을 벗어나 여유로움을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감상하기 위해 금산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해당 자료는 금산이라는 시골에 관심을 갖는 젊은 세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여행 가는 젊은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굳이 힘든 시골로 여행을 가려 합니까? 도시에 즐길 거리가 많은데 심심한 시골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젊은 세대가 시골로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일상에서 벗어나 한적함을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그동안 해외로 나가는 이유 또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함이었고 코로나로 인해 해외에서 국내 여행으로 많은 관심이 생겼으며 해당 지역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여행이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금산 인삼축제는 정말 세계적인 축제이며 금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삼과 인삼축제를 자연스레 떠올릴 만큼 대표적인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글의 PD 활동을 하면서 40주년 인삼축제를 기점으로 젊은 세대를 공략할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삼을 활용한 기존 콘텐츠로는 MZ세대에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고 음식으로 접근하였으며 단순 전통 음식에 접목시키는 것이 아닌 푸드트럭을 활용하여 젊은 세대를 공략했다는 것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세대는 기획된 푸드트럭 존에 많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했기에 일어난 성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청년이며 금산에 대한 애향심으로 관광글의 PD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멸되고 있는 금산으로의 인식이 아닌 다시 머물다 가고 싶은 살아보고 싶은 금산이 될 수 있도록 금산 인삼축제가 앞으로의 금산 발전에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해봅니다. 이상 음식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인삼 축제 음식으로서 기능성과 발전 과제 하는 그런 제목을 붙이셨는데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머 놓겠습니다. 5분. 그 박 교수님이 조금 아까 인삼이 이제 외교 수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삼으로 인해서 외교적으로 손오를 겪은 적이 있었어요. 2009년도에 제가 칠레를 한국 요리사 대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칠레 사람들에게 음식을 수산 냉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산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공항에서 빼앗겼어요. 왜냐면 당시에 독재자였던 전 피노체트 대통령이 정말로 인삼을 좋아했답니다. 특히 그것도 고린삼을 그래서 독재자의 뭐 그림자를 하나 있다 해서 뺏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것은 음식이 살아야 축제가 살고 축제가 살아야 관광이 살고 관광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혹시 공감하십니까? 네. 음식이 살아야 축제와 관광이 살고 축제와 관광이 살아야 지역이 산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날 대전에서 비상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자료에 좀 있는데요. 10월 17일 날이 성심당 쉬는 날이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쉬는데 그냥 야유를 갑니다. 그런데 어떤 난리가 났냐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KTX하고 SRT의 왜 홈페이지에 성심당 쉬는 날 정보가 올라있지 않아요. 그만큼 성심당은 빵 하나가 전국적으로 지명을 얻고 있습니다. 그 2019년도에 대전 도시브랜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등이 1193 대전 엑스포, 2등이 과학도시라는 거였고요. 3위가 튀김소보로, 4위가 성심당 빵이었어요. 튀김소보로 성심당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3위하고 4위를 합치면 거의 도시브랜드 1위가 됐다. 성심당의 지난해 매출액이, 그 재작년도죠. 600억 원이 넘습니다. 600억 원이. 하루에 매장 네 군데에서 1억씩 이상씩 팔린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대전 방문객들의 키워드가 미식이고요. 두 번째가 성심당입니다. 그만큼 음식은 사람을 부른다. 그런 결과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제주도를 방문한 사람들이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비행기표나 호텔비가 아니라 음식이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여행사 엑스피디아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신은 가장 희망하는 여행이 어떤 여행입니까? 미식여행, 미각여행. 맛있다면 움직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을 상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하면 떠오르는 것이 K-POP 다음으로 K-푸드입니다.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뭐 IT 산업
이런 부분은 그 조사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했지만 한식은 부동의 일률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하면 한식, 한국하면 음식이 떠오르는 거죠. 이제 금산이 이제 길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모든 도시가요, 특히 관광도시는, 관광을 지향하는 도시는 키워드가 음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 자료에 있는데요. 목포시는 이미 2019년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운영하셨던 그런 프로그램도 건강식격, 음식을 테마로 한 아이템이 상당히 비중있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미양의 도시 선포지로 됐고요. 강릉은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선포했습니다. 수원 역시 마찬가지고 정선. 정선 디두루마을 마트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디두루마을에 있는 산촌 음식 10개 맛집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듯 국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부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변모하고 있다는 것. 음식이 살아 축제가 산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2020년도,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정한 문화관광축제 35개 중에서 음식관광축제 13개입니다. 새로 진입한 축제의 9개 중에서 7개가 음식관광축제예요. 특산물 관련 축제입니다. 충남 지역 같은 경우 현재 2박 3일 이상 진행하는 축제의 102개 중에서 음식 관련 축제가 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 축제는 불패 성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그만큼 이제 그 전 세계 같은, 전 세계도 음식을 테마로 축제 및 관광 여행 상품이 상당히 급증하는 추세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뭐 게스트룸이 이런 축제, 또 여행 프로그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 태국 등에도 음식을 매개로 관광의 유익 전략 프로그램이 상당히 증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음식 관광의 특징은요, 계절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공간 제약이 없습니다. 농촌에서 도시까지 모두 먹히는 게 바로 음식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금산 축제 음식으로서의 가능성을 발전을 위한 제안이라고 하는데, 이건 축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약이 아닌 이제 음식으로, 약재가 아닌 음식으로서의 인삼. 그래서 인삼 튀김 이외에 또 다른 시그니처 음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지난해 그 인삼 축제할 때도 그때 요리 대회를 좀 주관했었는데, 인삼밥, 인삼과 닭과 그리고 깻잎을 이용한 인삼밥 만들기도 편하고 거리에서 사람들이 먹기도 편한 그런 부분. 그리고 닭과 인삼이 상당히 잘 어울리는 거 아시죠? 닭강정 플러스 알파 닭 인삼 강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MZ세대를 겨냥한, MZ세대도 많이 나오는데 MZ세대를 겨냥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음식 칵테일바라든가 인삼주 칵테일바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단기 케이크 캠프뿐만 아니라 인삼주를 담아서 10년 후에, 5년 후에 가져간다는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GGG 프로그램은 금산 진생 게스트룸 통해, 그러니까 금산의 인삼을 테마로 한 미식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GG 프로그램. 이곳은 1박 2일 정도에서 금산을 이름을 딴 93,000원에 1박 2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금산 시뚜렛 여행권으로 발전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여행에서 눈으로 본 거는 다음에 그 영상으로 다시 느낄 수 있지만, 감흥을 느낄 수 있지만, 입으로 느낀 감흥은 현장을 가지 않은 도저히 다시 느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은 금산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산에 그 제가 문화부의 그 총괄 관광 PM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년간 해보니까 이 백제 문화 유적을 어떻게 홍보해야 되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음식이에요. 유적과 연계해서 음식을 해야지 지출 효과가 높습니다. 또 숙박은 중저가 숙박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테마도 금강 식후경을 강조를 하는데, 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여러분한테 참고 말씀 한번 드리면, 미국에 저희가 세계축제협회랑 통해가지고 제일 잘 팔리는 음식 부스가 얼마 정도 팔리냐 하고 저희가 한 10년 전에 조사를 해봤을 때, 그 미네소타 주에 있는 그 농업축제인데 9일에 20억 매출이었어요. 20억 매출. 네. 근데 보니까 그 얘네들은 그 음식 부스가 잘 되는 자리까지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효율적인 참여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령 축제 관광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어진 제목이 이제 자원봉사자 효율적인 그런 참여 방안으로 이제 좀 고민이 사실은 많이 됐습니다. 지금 아마 그 준비된 책자에는 저희가 이제 고령 모두 축제가 지난해 25회째를 했습니다. 금산은 40회 행사를 했다는 거고 상당히 저희보다 일찍 축제 역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길고 또 지역의 어떤 이런 특산품을 좀 잘 활용해서 정말 인삼의 종주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나날이 또 커가고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목표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난해에 2022 보령 해양모두 박람회라는 이제 그 인삼 엑스포와 같은 급의 그런 국제적인 행사를 이제 처음 갖게 됐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제 모두 축제가 사실은 바탕이 돼서 이 지난해 그 박람회를 갖게 됐고요. 그래서 25회를 맞이한 그 머드 축제를 기반으로 해서 고령이 가지고 있는 이 머드의 산업적인 어떤 그런 확장성이나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또 저희는 또 해양을 끼고 있는 또 지역 도시이기 때문에 또 해양의 여러 가지 그리고 박람회와 같이 함께 진행을 함으로써 또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하는데 상당히 또 큰 어떤 그 기여가 되었다고 이렇게 후에 또 여러 가지 안팎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이제 지난해 저희가 박람회 기간 동안 운영했던 자원봉사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일단은 먼저 시켜드리고요. 이건 포괄적으로 좀 운영 결과나 이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해외 그 글로벌 홍보 마케팅 관련된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좀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행사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렇게 30일간 했고요. 전체 그 박람회 사업비는 이제 168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 관람객은 135만 명이 이렇게 다녀가서 당초 목표했던 관람객 수를 이렇게 좀 초과 달성한 이런 결과를 얻었고요. 전체 7개 전시관을 운영을 하게 돼서 여기에 이제 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또 운영을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또 저희는 사실은 이 국제적인 박람회 행사를 처음 갖게 되었고요. 뭐 금산 같은 경우는 뭐 엑스포급 행사를 벌써 이미 뭐 세 차례 정도 뭐 개최를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 자원봉사자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보다도 훨씬 또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를 거의 2년간 겪으면서 저희 머드 축제 박람회가 사실상의 오프라인 행사에서 거의 첫 번째 행사가 전국에서 해당이 됐더라고요. 그 바로 앞전에 상반기에 예정되었던 뭐 하동 차엑스포나 또 산림 박람회 이런 것들이 다 줄줄이 올해로 이제 이렇게 연기되거나 이렇게 취소되는 상황이 있는데 저희는 또 저희 시장님의 또 어떤 그 판단과 또 의지 이런 부분으로 좀 끝까지 그냥 밀고 나가서 이제 개최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상당히 자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자원봉사자가 일반 자원봉사자하고 이제 통역 자원봉사자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금산이 지금 오늘 이 토론회의 목적이나 또 관심이 또 글로벌적인 어떤 축제 방향이나 또 해외의 어떤 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취지의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후에 잠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이렇게 한번 전체 자원봉사자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성과라고 한다고 하면 금산 인삼축제나 인삼엑스포는 계절적으로 상당히 쾌적하고 좋은 가을 시즌에 개최를 하지만 저희는 사실은
가장 무더운 한여름에 이렇게 개최하는 또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계절적인 한계나 어려움도 많이 있는 축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31일간 이렇게 장기간 행사가 진행됐는데도 이렇게 큰 이탈자 없이 이렇게 그 자원봉사 센터하고의 유기적인 그런 협조 체계가 잘 돼서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됐다는 점.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있는 또 단체들과 긴밀한 그런 어떤 협의 또 협조 체제가 잘 돼서 그 모집이나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격려, 일정 조율 이런 것들이 아주 무난하게 이렇게 잘 수행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지역에 있는 어떤 그 기관, 단체들과의 협의가 상당히 또 중요하게 이렇게 나타난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로서는 어찌됐든 고령시 최초로 또 국제 행사로 이렇게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이렇게 고령 시민들의 어떤 많은 그 자원봉사가 참여가 돼서 성공적인 박람회의 어떤 토대가 마련이 됐다 이런 정도로 좀 자원봉사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금산 인삼축제가 이제 앞서 그 군수님께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지금 전문가적인 또 그런 상당히 깊은 소견도 갖고 계셔서 여러 가지 아까 발표하는 것도 내용을 들었는데요. 앞으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로벌 축제로 진정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 해외에 있는 그 외국 관광객들이 그 인삼 축제를 인지하고 찾아오고 싶고 한번 꼭 방문하고 싶다는 이런 욕구를 갖게끔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어떤 교통의 접근성이나 이런 걸 좀 잘 연계도 돼야 되겠고 왔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기본적인 편의적인 이런 시설이나 인프라 그런 부분들이 좀 잘 갖춰지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미 오래전부터 축제에 대한 기본 홍보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포스터나 또 리플렛 또 영상 자료는 그 3개국어는 기본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포스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개국어 정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제 해외에 이렇게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뭐 어느 한두 해에 그치지 않고 이 해외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마케팅 홍보 부분은 진행이 돼서 이것이 누적되고 축적이 돼서 해외에 있는 이런 분들이 요즘 뭐 패키지가 됐든 개별 관광객이 됐든 개별로 아 대한민국에 있는 인삼 축제를 이 시즌에는 개최하니까 가서 좀 꼭 즐겨보고 건강도 좀 찾고 싶은 이런 욕구를 가질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 우리 정 교수님이 이제 IFEA 그 아시아 지구 그렇게 회장도 맡고 계시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해서 그 해외 관련된 그 축제 도시들과 지속적인 교류나 그런 행사를 그동안에 뭐 포스터 보내고 리플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워낙 그 여러 가지 통신수단이 이제 발달되어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짧은 한 가지 영상이나 또 여러 가지 기발한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많은 그 접속자나 또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이 재단이나 또 담당하시는 홍보 쪽 분들도 이렇게 홍보 영상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뭔가 인상을 활용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기발한 영상이 좀 있어서 이것이 어떤 그 SNS 채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많은 접속자들이 또 해외에 이렇게 또 많은 반향을 일으킨다면 또 좀 더 매력 있는 그런 금산 인삼 축제로 이렇게 또 홍보하는 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금산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이제 정확한 콘텐츠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 진주는 유동이 있고 고래 모더 금산에 인삼이 있습니다. 앞 발표에서 보니까 전년도에 50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이렇게 설명될지는 없겠지만 예산은 한정되기 때문에 인삼 캐기 하나만 가지고도 승부가 날 수 있다. 그래서
나열식, 백화점식 많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사무장님 발표에서도 50대, 60대가 주 관람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어린이를 위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말씀하셨는데 MZ 세대 중에서도 한 40대 정도를 겨냥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 40대라는 것이 이제 어린이들을 동반한 이제 주 관광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관람객 또 이렇게 타켓을 40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와 글로벌 축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오늘 이제 금산에서는 사실은 희망이 보인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것이 보령 같은 경우도 이제 일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예술감독을 했던 송성한 씨가 난타라는 걸 가지고 영국 에든버러에서 성공을 할 때에 그 난타라는 이제 내용이 무언어였습니다. 소리를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령의 일탈, 진주에는 이제 아름답다, 등이 아름답다 이런 것이요. 그래서 금산도 이기진보 본부장님 말씀대로 잘 가공을 해서 우리 건강에 좋은 음식을 가지고 세계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화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발표할 것이 이제 야간 컨텐츠니까 감히 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누구든지 하고 있는 야간 컨텐츠를 가지고는 성과가 나지 않는다. 저희 진주 인근에 통영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루지라는 것을 또 개발해서 성공을 했고 디피랑이라는 또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도시가 이제 야간에 도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산도 어느 도시에서 하든 LED 조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간의 축제를 저희들 하다 보니까 축제를 하는 사람이 사실 돈 이야기 하는 것이 부끄럽기는 하지만 야간의 축제를 개발을 하다 보면 수입 창출에도 좀 도움이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 저희 축제가 22일 동안 하면서 17억 원의 재정 자립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40억이었는데 거의 반 정도를 이제 저희들이 수입을 창출했는데 그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남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만들었는데 그 다리를 이제 들어갈 때 2천을 받습니다. 거기에 이제 밤에 이렇게 그냥 다리를 놓으면 사실은 관람객들이 이동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등을 부착을 하는데 대등을 만들고 그 위에 다리를 놓는다든지 그리고 용다리를 만들어서 관람객들이 그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리에서 7억 한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소망등에서 개당 만 원씩 받았는데 4만 분이 참여함으로 해서 4억 원에서 전체 17억을 벌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산인삼축제도 금산인삼축제의 컨텐츠를 가지고 야간 이렇게 이벤트를 가미를 하면서 수입을 창출을 할 때 더 큰 축제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정강 교수님 말씀처럼 신 야간 경제 관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진주도 유등 축제를 하면서 유등 테마 공원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항공 박물관 실크 박물관 그리고 나 프로그램에서 저희 유동 축제 기간에 드라마 페스티벌 개천해술제 실크 박람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에드버러 축제처럼 8월 한 달 동안에 6개 축제가 같이 개최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8천억 원 이상의 효과가 있고 고용 창출도 6천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인삼 축제도 야간의 축제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면서 이렇게 축제가 세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를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축제재단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그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이쪽 축제 계획을 잘 다듬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이제 그 이제 하나 중간에 삽입을 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거를 우리 저 아까 군수님께서 태권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태권도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태권도에 대해서 좀 우리 그 총괄하시는 오노균 교수님이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안 계셔서 제가 아마 그 대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주의 다른 곳도 지금 가지를 않습니다. 그 방문객들이 그래서 상당히 많은 방문객들이 오는데 금산을 들려서 갈 수 있는 그런 그 루트를 만들어 보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조금 이야기가 되고 가시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그 오노균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 참고로 이렇게 썸머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회가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400명이 모이신 데서 말씀하실 기회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 마지막 한 분, 제일 뒤에 계신 배 선생님 마이크 전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의 금산시대의 한장한 국장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요. 중복되는 말씀들은 뭐 하지 않겠고요. 저는 이제 우리 인삼축제의 세계화를 우리가 좀 모시는 부분들 오늘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나가보자라는 좀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우리 한인 조직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뭐 LA 쪽에 뭐 한국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베트남 쪽도 그렇고 뭐 유럽 쪽도 우리 한인 분들을 좀 협조를 받고 구하면 우리 금산 인삼축제의 콘텐츠를 다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금산 인삼 콘텐츠가 30개의 콘텐츠가 있다면 최소한 그 지역에 맞는 또 규모를 좀 축소해서 어떤 일정 지원을 좀 하는 전제로 그들이 주최하고 그들이 전파하고 또 그들이 메인 축제장인 금산 인삼축제장으로 이제 찾아올 수 있는 계획을 만들고 또 더불어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금산을 알리고 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효율적인 부분을 우리가 얻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닐 테고요. 일정 부분 소규모, 우리가 예전에 그 작은 규모로부터 시작했던 그런 축제 개념처럼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을 좀 찾아서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고 그에게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금산을 또 인삼을 또 알리고 또 그들이 결국은 이제 금산을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지역 언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손님 맞이 외국인을 어떻게 유치하나 이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들어와서 더 중요한 것은 나가는 부분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진출하는 부분. 그 시장을 찾아서 또는 교류를 하는 쪽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인데 요즘에는 굉장히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24명 전국의 공무원들 이끌고 한 3주 전에 유럽에 영국과 프랑스를 갔다 왔는데요. 한국 런던을 들어갔는데 한국민들은 그 체크도 안 하고 그냥 인터뷰만 하고 지나가는 영국 국민하고 똑같은 8개국 그 국민만 무대해 주는데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민들은 해외로 나가면은 그 다른 외국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무대를 받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또 한류도 그렇고요.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그 기회다. 여러분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 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산 인삼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만 알면은 굉장히 높이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 인삼이 아닌가. 그리고 일본이 경제가 좋았을 때 해외를 나갈 때 전부 축제를 앞세웠습니다. 파리로 진출할 때도 일본 마쓰리 퍼레이드를
파리로 보내서 에펠탑 앞에서 하면서 자동차도 팔고 뭣도 팔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앞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삼축제가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도 잠재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마지막.